가수 김흥국 상해 혐의로 추가 피서. 조사 일정 조율 중. 가수 김흥국 씨가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당한 것에 이어 상해 혐의로 추가 고소를 당했다.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박수정 전 대한가수협회 이사가 지난 19일 김 씨를 상해 혐의로 고소했다고 22일 밝혔다. 박 전 이사는 고소장에 김 씨가 지난달 20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음식점에서 자신을 밀쳤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. 앞서 지난달 24일 박일서 전 대한가수협회 수석 부회장도 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김 씨를 고소했다. 박 전 부회장은 지난달 20일 영등포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대한가수협회 회의에 참석했다가 김 씨에게 멱살을 잡히고 옷이 찢어졌다고 주장했다. 박 전 이사도 사건 당시 같은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. 김 씨는 당시 서로 몸을 밀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알고 있다며 폭행 사실을 부인했다. 경찰은 김 씨 측과 조율해 조만간 조사 일정을 정할 예정이다.